같이. 친구. 두 손을 두 번 맞잡습니다. 친구. 계속. 두 손 각각 일지 오지 끝을 맞대어 고리를 만들어 서로 끼고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 앞으로 내립니다. 계속. 대화하다. 오므린 두 손을 마주보게 세워 번갈아 좌우로 움직이며 손가락을 오므렸다 폅니다. 대화하다. 술. 오른 주먹에 일지 이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턱에 댔다가 이마에 댑니다. 술. 마시다. 둥글게 쥐고 모로 세운 오른손을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립니다. 마시다. 노래. 오른 주먹에 일지 이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입 앞에서 돌리며 밖으로 올립니다. 노래. 모든 국민들이 수화를 능숙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수화를 사용한 농인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에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신다면 농인이 겪고 있는 소통의 장벽 조금은 제거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어지는 수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일 선물로 만년필과 꽃을 받았습니다. 자, 생일 선물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장식용 리본을 매는 동작 선물로. 자, 만년필. 만년필 여러분 이렇게 뽑아서 쓰시죠? 자, 만년필. 만년필, 과, 멋먹과, 과.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과. 자, 꽃을 받았습니다. 자, 자,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생일 선물로 만년필과 꽃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생일 선물로 만년필과 꽃을 받았습니다라는 수화가 나왔습니다. 자, 생일이란 수화는 기억하실 테고요. 선물, 이제는 기억하시죠? 만년필이라는 수화가 새로 나왔습니다. 자, 만년필이라는 수화는, 자, 뚜껑을 열어서 쓰는 동작. 자, 만년필. 만년필, 뚜껑을 여는 동작에 쓰다. 자, 뚜껑을 열어서 쓰는 것. 만년필, 과. 자, 무엇 무엇 과는요. 자, 오른손에 일지 이지, 그 다음에 왼손에 일지 오지로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무엇 무엇 과. 만년필, 과. 자, 그 다음에 꽃. 꽃이라는 수화는 봉오리가 오므려졌다가 피는 모양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꽃. 꽃을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면 문장이 되겠네요. 자, 생일 선물로 만년필과 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생일 선물로 만년필과 꽃을 받았습니다. 자, 정혜영 씨께서 선물로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다. 생일 선물로 만년필과 꽃을 받았습니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꽃 수화가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꽃. 자, 여러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활짝 핀 꽃 있고 또 약간 시드는 꽃도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꽃의 그 개화의 정도에 따라서 농인들은 아주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배워볼까요? 자, 늦었지만 늦다 배웠습니다. 천천히 느리다. 자, 늦었지만 역접관계를 나타내는 수화입니다. 그러나, 자, 손바닥을
내놨다가 손으로 뒤집죠. 역접, 뭔가 뒤집히는 상황, 반전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자,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라는 표현 나옵니다. 자, 늦다라는 수화는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요. 자, 천천히 앞으로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늦었지만, 늦었다, 그러나. 자, 이 그러나라는 수화는 일상생활 중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앞에 내용에 반대되는, 앞에 내용에 역행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자,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연결시켜 보면, 자,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자, 정형식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생일에 못 가서 미안해요. 자, 어렵지 않겠죠? 자, 생일에 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한국사의 특징은 안 하다 못하다 부정사가 뒤에 붙는다고 했죠. 한국어 문장 어순으로 하면 못 가지만 한국사에 있어서는 가다 못하다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생일에 못 가서 미안해요.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생일에 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자, 생일 기억하시죠? 생일 가다. 가다, 사람이 가는 모양, 가지 못해서, 못하다라는 수화는 오른손에 일지와 오지로 뺨을 가볍게 꼬집어 주시면 됩니다. 못하다, 못해서, 미안해요. 자, 돈 모양, 이응 모양의 수형은 이마에 댔다가 펴면서 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어주시면 문장 됩니다. 자, 생일에 못 가서 미안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일에 못 가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